중국 황제 강희제와 컴퓨터는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컴퓨터를 뚝딱 만든 건 아니고요, 당연히. 네. 이 컴퓨터 기본 원리 아시잖아요. 네네. 땡땡땡. 땡땡땡. 0101 이진법 아닌가요? 이진법이죠. 네. 이진법이란 거는 다 아시겠지만 0과 1, 두 개의 숫자만을 사용하는 수체계고요. 네. 컴퓨터는 그 온오프라는 그 전기 회로의 소자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진수를 쓰기가 굉장히 좋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 디지털 신호는 전반적으로 해서 이진수들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진법과 강희제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강희제가 이 이진법을 개발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네. 바로 이 그림으로 말이죠. 뭐죠? 약간 마법진 같기도 하고요. 네. 보니까 그 태극기에 건공감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64괘라고 하는 건데 네. 주역에 등장하는 중국의. 주역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 8괘를 섞어 가지고 64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8괘고. 8괘요? 네. 저 8괘? 아 죄송합니다. 이어가시죠. 8괘입니다. 네, 8괘요. 네. 8괘는 이제 숫자를 세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 네. 역학에서 자연계와 인간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설명해보자 이런 이제 기호체계로 만든 거예요. 끊어진 막대하고 붙은 막대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네. 하는 그런 건데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태극기 안에 이제 그려져 있고 네 개 네. 네, 그려져 있고 그리고 주역을 구성하는 이제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8괘가 이진법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8괘의 그 끊어지고 붙는 이 네. 막대들이 가진 그런 성질이 이제 이진법의 0,1과 비슷한 그런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희제가 이 측근인 선교사를 통해서 이 그림을 그 아까 8괘 64괘의 그림을 독일인 수학자인 아주 아주 유명한 수학자인 라이프니츠에게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네. 이걸 보내게 됩니다. 네. 라이프니츠가 이걸 보고는 이 그림은 과학에 관한 최고의 기념물이라고 극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라이프니츠가 이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네. 이진수를 사실 이진법을 창안을 하게 되고 네. 역사상 최초로 이진법을 바탕으로 한 말씀하신 그 계산기를 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강희제가 이 주역의 64괘를 전달한 게 사실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법으로 만든 이 계산기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의 기본 원리가 네. 이제 이때부터 기계식이긴 했겠지만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라이프니츠가 그런 다음에 강희제한테 감사 편지를 또 보내게 돼요. 또 8괘를 연구한 그 수학 논문도 보내고 또 자기가 만든 그 발명기, 곱셈 계산기까지 네. 또 동봉해서 보내게 됩니다. 야, 참 서양의 수학자와 동양의 황제의 만남, 참 묘한 인연이네요. 자, 그렇다면 강희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것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까 뭐 근이라든가 차 지금도 다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 학술 용어를 직접 제안을 했다는 그런 의미도 크고 그리고 주역을 통해서 동양의 수학과 서양의 수학, 과학, 또 철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직접 몸으로 보여준 그 실천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다시 서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어떤 동양의 수준을 또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과학과 수학에 관심을 가진 그런 지적인 군주의 표본이었다. 그런 의미를 또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